일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8도, 대구는 10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포근하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낮부터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 호흡기 약한 분들은 장시간 외출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새벽 비나 눈이 그치고 나면 이후로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목요일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을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일부 경상남북도, 전남 남해안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내일 비나 눈이 내리기 전까지 불씨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8도, 강릉, 전주, 대구 10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